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요거 신청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많은 이제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추가되거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또 한 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뉴욕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할게요. 네. 이게 같은 미국이지만 영사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총영사관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뉴욕 총영사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7월 1일부터 면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신청을 6월 28일부터 받는다. 네. 7월 1일 항공권 끊으신 분들을 위해서 6월 28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6월 30일에 가셔서 한국에 7월 1일 도착하시는 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6월 30일 출국해서 그 말이 딱 나오네요. 뉴욕 총영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네. 그래서 6월 30일 미국에서 출국해서 7월 1일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뭐 제 주소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발급 신청서, 격리 면제 동의서, 서약서 요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내역, 그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 아니면 결혼 혈족 증빙 서류,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든 상관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는 건데 반드시 이메일로만 해 달라고 뉴욕 총영사가 관에서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시면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뉴욕 총영사관이 이제 이게 너무 신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메일로만, 그리고 전화 문의가 안 된대요. 전화 못 받는다고 아예 그냥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니까 그 이메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아마 답변이 올 거고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메일로 바로 그 다음날 되니까 답변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메일로만 가능하다는 거 문의는 그리고 서류 제출도 이메일로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신청서 보내실 때 이메일 제목을 근데 요 규칙을 좀 지켜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목 양식을 우선은 날짜, 내가 그 출국하는 날짜 있죠. 항공권에 나와 있는 출국하는 날짜를 연도, 월, 일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하면 연도, 월, 일. 우리 미국은 보통 월, 일, 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식이니까 연도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2020 7월 1일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언더바 하시고 그다음에 이름, 본인이 이름, 그다음에 또 언더바 그리고 격리 면제 신청 이렇게 쓰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영사관에서 그 딱 보면 이분은 지금 출국일이 이날이니까 빨리 이분은 처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걸 아마 좀 구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메일 제목에다가 본인의 출국 일자를 쓰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뉴욕 총영사관은 좀 여기가 워낙 넓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출생, 본인이 출생한 달에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이메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1, 2, 3월생들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1, 2, 3월생은 tofamily@mofa.go.kr 그다음에 4, 5, 6월생들 4, 5,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withfamily@ 뒤에 봤고요. 그다음에 7, 8, 9월생은 for family. 이름 정하시는 것도 참 특이하게 하셨어.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생들은 love family.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각각 달라요. 재밌다. 그렇죠.
네, 본인의 그 생년 태어난 달에 따라서 각각 이메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 이게 영사관별로 좀 달라요.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기를 만약에 같은 가족이어도 신청하실 때는 가족별로 따로따로 이메일 보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뉴욕총영사관은 한꺼번에 보내셔도 돼요. 네. 우리가 가족이면 네. 그 대신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연장자 있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의 출생 달에 맞춰서 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족 여러 명이면 누구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달이. 그런데 가장 연장자의 생일에 따라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가격리 면제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계 종비속 그 장례식 참석 목적일 때는 갈 수 있었거든요. 자가격리 그때는 일주일간 면제였죠. 그다음에 중요 사업상 목적 이런 것도 다 가능했었는데 요걸로 지금 가시는 분들은 기존 이메일 그대로 new@mofa.go.kr 그냥 원래 그 이메일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신청한 다음에 발급할 때까지 업무일 기준, 그러니까 주말 빼고요. 주말 포함시켜서 아니고요. 업무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일, 출발 당일 신청은 안 된답니다. 저 오늘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격리 면제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지금 한 8월쯤에 갈 계획이 있어서 내가 7월 중에 발급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 날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달이 딱 넘어갔는데 한국을 가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유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이 유효기간이라는 네.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격리 면제서를 딱 받았잖아요. 발급을.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총 내부를 똑같은 거 내부를 프린트를 해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영사관에서는 이메일로 오겠죠, 서류가. 네. 그걸 이제 들고 비행기를 타셔야 되잖아요. 네. 총 내부를 프린트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은 본인이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올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입국 과정에서 검역대에다 제출하고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고 임시생활시설 등에 각각 한 부씩 제출하셔야 돼요. 임시생활시설은 이제 요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네 개를 꼭 프린트를 하셔라는 거. 그 같이 동반하는 자녀 중에 6세 미만은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좀 서류를 간소화하자. 아무리 6세 미만이어도 가족별로 서류들 다 각각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6세 미만이니까 좀 간소화해서 요런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 확인서 이런 거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된대요. 어차피 뭐 만약에 부모가 제출하는데 그 아이까지 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서약서나 동의서 이런 거 제출 안 하셔도 된답니다.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소하게 하셔도 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항공권이나 뭐 이제 여권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PCR 검사 이제 반드시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백신 접종 나 했어요. 그쵸? 백신 접종 안 하면 격리 면제서 아예 발급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 백신 접종해서 격리 면제서 받았어요. PCR 검사 72시간 전에 해가지고 들고 한국에 딱 입국했어. 그런데 이제 도착하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하거든요. 코로나 검사. 네. 양성이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바로 격리 시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제서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어 지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뭔가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감염이 됐거나 PCR 검사 이후에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진짜 항상 마스크 착용하셔서 절대 감염될 네. 위험 없게끔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자가격리로 그냥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갔어. 그래서 자금이 면제되고 바로 가족들을 만나러 갔어. 그런데 돌아다닌다 보면 한국은 아시죠? 이게 누구 하나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다 추적해갖고 다 연락해서 밀접 접촉자십니다. 바로 자가격리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바로바로 온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갔는데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됐어.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약간 바이러스 취급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상황이라 자가격리 면제서 이게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고 입국할 때까지 말이고 가서 뭔 일이 당하시면 또 다시 다 자응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되게 피곤해요. 이 갈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이 심사 받아야 되지.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있지. 가기 전에 PCR 검사하고 가서 PCR 검사하고 13일 후에 또 PCR 검사하고 네. 그리고 뭐 들어올 때 맞아요. 맞아요. 그 만약에 한국에 격리 면제 효력이 취소되고 자가 격리자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가서 밀접 접촉자가 되면 내가 걸리지가 않았는데도 자가 격리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급하지 않으시면 가지 마세요. 약간 오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쉽지 않겠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직은 한국이 워낙 이게 규제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가도 문제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이 좀 백신 접종률이 50%도 넘어가고 젊은 세층들도 맞기 시작하면 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 지금 여름방학 맞이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는데 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다는 거 미리 네. 숙지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